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발리시 스윙 사이즈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얼마 전에 제가 강의했던 이 발리에서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세 번만에 끝내자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지금 작게 스윙을 하는 것과 크게 스윙을 할 때의 테이크백은 크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리 스윙 사이즈에 대한 계산법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포핸드 그 시간 계산법 혹은 스윙 사이즈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이 있고 그 다음 임팩트가 있죠. 그리고 팔로우스로 동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크와 발리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계산법에서 여러분들이 상대가 공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맞추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5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5초 안에 맞춰야 되는 거죠. 저 공이 날아와서 내가 임팩트 위치까지 날아올 때 나는 5초 만에 그 임팩트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 계산법이 맞지 않으면 빠르면 네트에 걸리는 것이고요, 늦으면 날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사이즈 혹은 임팩트 이후의 사이즈의 계산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초인데 5초 동안 내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빼고 임팩트까지가 5초를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동작을 그죠? 테이크백 동작을 4초로 만들고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나가는 동작을 1초로 하면 5초가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테이크백을 2초 동안 빼고 임팩트를 맞추고 팔로우 스로를 3초를 해버리면 맹 5초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전자와 후자는 타법 자체가 달라져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테이크백을 4초 동안 빼고 임팩트를 1초를 맞추면 터치 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크백을 2초를 빼고 팔로우 스로를 3초를 하게 되면 터치가 발리, 아니 약간 눌리는 발리로 바뀝니다. 눌리는 발리 혹은 이 그리는 발리, 그런 발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부분은 테이크백을 4초로 빼고 임팩트를 까지의 스윙을 시간을 1초로 만든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트위너 레슨을 보시면서 다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트위너 레슨을 보시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테이크백 사이즈가 어때요? 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그죠? 크고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스윙이 딱 나갈 때 사이즈는 작죠. 요게 터치 발리죠. 요게 터치 발리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상대가 공을 세게 쳤을 때는 테이크백 사이즈를 더 줄이고, 만약에 상대가 공을 세게 쳤을 때 3초 만에 공을 내가 임팩트까지 맞춰야 된다면 테이크백 사이즈를 2초로 만들고 임팩트까지 1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여유 있는 발리를 만약에 터치 발리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4초, 1초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크백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세게 날아올 때 테이크백 사이즈와 임팩트 사이즈 시간 계산법이 2초, 1초죠. 지금 보시는 건 2초, 1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크백 사이즈가 3으로 빼고 팔로우스 사이즈를 2로 했을 때 약간 좀 눌리는 발리 혹은 좀 미는 발리, 그리는 발리, 그런 발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죠. 예, 테이크백 사이즈를 3으로 하고 팔로우 사이즈도 좀 더 길게 하죠. 네, 그렇게 시간 계산법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트로크와 발리는 좀 다릅니다. 시간 계산법이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다르냐면 스트로크는 테이크백 동작을 작게 빼고
그죠? 시간 계산법에서 테이크백 동작을 작게 빼고 팔로우스로우 동작을 크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약간 복원력으로 치는 좀 밀어치는 타법이죠. 그런데 발리는 그런 동작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크백 동작은 작게 빼고 팔로우스로우를 이렇게 미는 동작, 물론 상황에 따라 완전 없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치는 타법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내가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럴 때는 테이크백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 임팩트까지의 스윙 사이즈도 줄여서 터치 발리를 하시고 그 다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다 그러면 테이크백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고 임팩트 사이즈를 줄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혹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좀 더 눌려서 치는 발리, 그려서 치는 발리를 쳐야 될 상황에서는 테이크백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서 팔로우 사이즈도 좀 크게 이렇게 좀 눌리는 발리나 그리는 발리로 만드셨을 때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발리를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이제는 댓글까지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